자,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 역시 오늘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많이 가는 쪽입니다. 엔터주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자, 엔터주들이 이제는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을까요? 중국의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맞아요. 최근에 좀 중국 쪽이 일단 문화 콘텐츠 교류에 대해서 정상회담을 할 때 언급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전일 같은 경우에도 시간외 단일가에서 이제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상한가를 기록을 하는 등 오늘도 좀 시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지금 차단됐었던 한알령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해제 기대감들이 생기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중국이 아직까지 큰 규모를 차지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단은 지역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다변화가 이미 돼가고 있어요. 네. 어느 정도 팬덤이 중국 쪽에만 형성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일본이라든가 뭐 미국, 영국, 유럽 뭐 동남아 이런 쪽까지 우리가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예전에 오프라인 콘서트가 위주였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바뀌었다는 거죠. 온라인 쪽에서도 콘서트를 열고 거기에 누구나 쉽게 접속해서 관람할 수 있고 거기다가 지금은 팬데믹이 종료돼 가고 엔더믹 시대로 들어왔잖아요. 네. 그렇다 보면 오프라인 콘서트 당연히 열릴 텐데 그렇다고 해서 온라인 콘서트 안 할까요? 오프라인 하는 것을 온라인으로 같이 생중계하면서 수익이 더 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런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믹스가 개선이 되어가고 있다는 부분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런 엔터주의 주가가 한창 좋을 때 이때는 뭐 시장도 좋았었죠. 그때 좋았었던 이유가 뭔가요? 더 이상 이쪽이 엔터만으로 치부받지 않았던 거예요. 네. 향후에 NFT, 메타버스 이런 쪽까지 연결이 되면서 결국은 스타 하나하나의 IP를 가지고 NFT, 논펀저블 토큰이라고 하죠. 대체 불가한 작품들이 하나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NFT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면서 수수료 수입이 발생이 될 수 있는 이런 위믹스가 만들었던 체계죠. 위메이드가 만들었던 그런 NFT 거래 시장과 같은 것들이 엔터 쪽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특히나 글로벌 팬덤이 지금처럼 커지고 있는 이런 시장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파급 효과가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래 금액에 따른 수수료가 수치가 될 거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은 단순히 아이돌, 엔터 이쪽이 아닙니다. 네. 그 IP를 바탕으로 해서 무형의 자산들이 어떤 식으로 사업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밸류를 더 높이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들어왔을 때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엔터 기업들은 조금 더 진화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최근에 모멘텀은 중국 쪽에서의 그동안 막혀있던 엔터주들 그리고 엔터 관련된 컨텐츠와 공연 같은 것들을 또 중국 쪽에서 할 수 있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좋은 이야기들이 일단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관련된 종목들로 저희는 어떤 것들을 좀 보면 좋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SM하고 JYP 엔터를 좀 꼽고 싶어요. 아무래도 YG 엔터는 최근에 이제 양현석 대표가 구속되면서 이제 실형이 선고가 좀 됐죠. 그런 부분들 굉장히 좀 위험해 보인다. 그리고 블랙핑크 효과가 생각보다 크게 나타나지 못했어요. 이건 오히려 약간 긍정적인 부분으로도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만큼 신규 데뷔하는 그룹들, 4세대의 그룹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쪽들이 잠깐 자리를 내줬다가 바로 찼습니다. 그만큼 예전에 비해서 그룹의 완성도라던가 준비 기간 이런 것들에서 훨씬 더 탄탄한 K-POP의 입지를 구축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순위에 차트에 블랙핑크 올라왔다가 바로 떨어지는 모습들을 제가 목격을 했어요. 그만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팬덤을 몰고 가고 엄청난 이제 콘서트로 인한 수입이 기대가 되는 블랙핑크가 있는 이런 쪽의 YG 엔터에도 대항할 수 있을 만한 그룹사들 그리고 아이돌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각각의 하나의 IP들이 나중에는 초대형 IP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NFT라든가 메타버스 세계에서 이런 아이돌들이 더 활약할 수 있는 무대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거기다가 지금 하이브도 오늘은 주가가 좀 상승을 하고 있죠. 하지만 가장 큰 문제점을 안고 있죠. 네. 일단은 BTS 이슈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외시킨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SM과 JYP 엔터가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뭐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뭐 분기별 최대 매출과 영업실적을 거뒀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호실적을 냈다라는 부분들이 그동안의 기초 체력을 탄탄하게 쌓아왔다라는 것들을 반증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은 SM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마찬가지로 3분기에는 시장을 컨센서스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네. 거기다가 최근에 문제가 됐었던 라이크 기획이죠. 이수만 대표의 이제 개인 회사였는데 그쪽으로 지급 수수료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행동주의 펀드들에서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한 끝에 결국은 라이크 기획과의 결별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게 굉장히 큰 규모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매출의 7% 정도가 영업 수익으로 플러스가 될 만큼 굉장히 좀 큰 규모의 네. 수수료가 SM으로 이제 유입이 될 만한 부분들이 생겨난 거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SM의 별도 기준, 그러니까 SM만으로 놓고 봤을 때 실적이 굉장히 괜찮게 나왔어요. 근데 문제가 됐었던 자회사들까지도 실적이 돌아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SM CNC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대폭 향상됐습니다. 거기다가 자회사 적자를 항상 냈었던 그런 기업들인데 드림메이커, 비욘드라이브 이런 쪽들이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역시나 별도 외에도 연결 기준으로도 실적에 기여를 하면서 이런 시장의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실적을 달성하게 된 거죠. 거기다가 지금 글로벌 팬덤 아까 말씀드렸고요. 지금 자회사 정상화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네. 일단 리오프닝, 엔더믹 효과로 리오프닝 관련된 콘서트가 4분기에 국내외에서 30회 정도가 열릴 예정이에요. 그만큼 억눌렸던 수요에 대해서 보복 소비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굿즈 같은 것과 관련이 좀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글로벌 팬덤을 바탕으로 하고 점점 더 커져나가는 아이돌들 그리고 타팀 데뷔했을 때 활동할 수 있는 팀 자체도 굉장히 많은 여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그룹 간의 아이돌들을 섞어서 약간 유닛 체제로 만드는 이런 부분들도 SM에서 굉장히 네. 잘하고 있는 활동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가는 지속적인 상승을 좀 이뤄나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바탕을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SM 가격 전략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조금 올라왔거든요. 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지금은 박스권 상단, 일봉으로 봤을 때 자, 저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체크해드린 부분이 7만 6천 원 정도 돼요. 이게 지금 3중 고점이 생긴 겁니다. 네네. 최근에도 일단 윗꼬리가 좀 달렸는데 여기에서 맞고 저는 좀 떨어질 거로 생각했어요. 네. 근데 5일선을 지지받고 바로 다시 올라서는 모습들 나타나주고 있고요. 그러네요. 오늘 같은 경우에 수급이 외국인들이 10만 주 이상을 1시 20 10분 기준으로 사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외국인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지분을 늘리겠다라는 네. 의사 표시를 일단 수급으로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보시면은 외국인들 네, 3중 고점 앞두고도 이런 식의 매수세가 강하게 붙어서 오늘까지 하면 한 8일? 7일째 정도 사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연속적인 매수 들어오고는 있으나 이게 문제입니다. 이제 투신 쪽과 연기금 이런 쪽들에서 차익 실현을 하면서 연말 수익률 게임에서 순환매를 일으킨다라고 했을 때에는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일단 하단, 여기 매물대 상단 쪽에서 견고하게 지지를 11선과 함께 받을 수 있는 7만 원 정도까지 열어놓고 분할 네. 매수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일단 1차적으로는 전고점, 주봉상으로 봐야 되겠네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 전고점 부근 8만 6천 원 부근이에요. 네. 여기를 만약에 강하게 수급으로 돌파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목표가 일단 자릿수 바꿔서 10만 원까지 2차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M 오늘 엔터주들 중에 가장 탑픽으로 SM을 꼽아주셨습니다. 중국 쪽의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저희 SM 엔터주 중에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테마인 이슈는 사영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오늘 또 좋은 이야기, 좋은 인사이트 네.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